방해꾼은 모두 제거됐다. 드디어 온 힘을 다해 싸울 수 있겠군. 조심해. 귀종기가 파괴됐어. 이게 없으면 반격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군옥각은 마지막 보루인 거려. 죽었다 깨어나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내게 다른 대책이 있어. 은광님의 뜻은? 군옥각을 포기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겠어. 여행자, 네 도움이 필요해. 잘 가, 내 오랜 친구야. 오늘의 이별은 미래의 언젠가 다시 만나기 위한 거야. 예? 확실히 그 흉악한 기운은 잠잠해진 것 같군. 백무금기 비록의 효력은 본래 영구적인 것이 아니네. 군옥각에 의해 또다시 고운강 밑에 진압됐구만. 소용돌이의 마신이라도 다시 풍파를 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야. 선임분들께 큰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마침 여기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리오랑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흠. 구태여 아첨할 필요가 있는가? 게다가 우리는 때마침 여기에 있던 게 아니다. 우리가 온 이유를 잊어버린 척 하려는 건가? 류온, 그렇게 날카롭게 상대할 것까지는 없잖아. 난 은광이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적은 수입이었지만 군옥각 공사를 준비해왔다고 들었어. 처음엔 방 한 칸 크기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넓혀가더니 오늘날 그 큰 규모의 궁전이 된 거지. 그건 상인과 칠성으로서 그녀의 정신적 지주였고 그녀의 일생이 모두 담겨 있었어. 리월을 위해 군옥각을 파괴한 건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정도 힘을 보태고 희생했다면 적어도 칭찬 한마디는 해줄 수 있잖아. 아니요. 전 저의 결정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하... 저 대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선인들께서 찾아오신 이유를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호... 3700년. 기록에 따르면 선인들께서 제군과 계약을 체결하시고 리월을 지키신 지 어언 37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월 땅은 반석처럼 굳어져 천년 전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위협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리월이 3700년 전의 리월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도시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리월을 지키는 방법이 틀렸다는 건가?
외람된 뜻은 없습니다. 다만 선배님들께서 리얼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 성대라니. 너희 칠성은 우리 앞에서 항렬을 논할 수도 없다. 오늘 아침 저는 꿈속에서 제군을 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칠성은 비록 평범한 인간이지만 계약된 신분으로서 역대 칠성은 모두 계승할 만한 것들을 남겼다고요. 그리고 역대 칠성은 제군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간 세계에서 살아남아 무역이라는 계약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꿈에서 깰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은광. 제3자, 넌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맞아. 몬드에서 바람사신수와 바람신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 바람신은 그들의 대립을 막으려 했어. 대립은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만 남길 테니까. 나라마다 곤란한 속사정이 있는 거니까. 네 말이 지극히 단순한 이치이긴 하나, 선인으로서 도와준 이방인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자자, 은광이 방금 이 도시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봐달라고 했잖아. 난 그러려고 해봤는데 자네들은 왜 시도조차 않는 건가? 갑옷을 입고 있어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넌 누구냐? 천암군 교관 봉암. 선임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선인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병력이 큰 부상을 면했습니다. 선인님들의 위력에 비하면 저는 그저 평범한 병사일 뿐이지만 앞으로도 전선을 지키며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어? 다들 왜 풀이 죽어 있어요? 방금 큰 괴수로 물리쳤잖아요. 얘야, 방금 그렇게 위험했는데 넌 무섭지 않니? 장안은 초남군 삼촌들도 있고 신의 눈을 가진 어른들, 멋있는 언니 오빠들, 그리고 리월에 모두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평소엔 다들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걸 먹고 항구도 예쁘게 만들어줘요. 그치만 위험해지면 모두 창아를 보호해주죠. 거기 오빠, 리월왕을 지켜줘서 고마워. 다음 해등절에 놀러와. 올 수 없어. 어? 어쩔 수 없어. 난 선인이니까. 그렇구나. 선인도 쉬운 게 아니네. 와,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야. 계약의 나라는 여전히 선인들께 감사하고는 있지만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사사건건 선인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어졌지. 우리가 평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혈통은 내세울 게 없을지 몰라도 아주 강인해. 신과 리월의 계약은 천년이나 지났고 지금은 리월과 사람의 계약 시대야.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가 이 항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군. 안 그런가, 류움? 왜 나한테 묻는 건가? 내가 앞장서서 리월의 죄를 물러온 것도 아닌 것을. 어? 선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만 돌아가자고. 항마대성. 항마대성의 뜻을 알겠네. 오랜만에 보는 리월은 확실히 내 기억과는 너무 달라. 아마 내가 이 리월의 새로운 계약을 이해할 때쯤이면 인간들은 또 새로운 리월을 만들어내겠지. 됐어, 돌아가는 게 좋겠군. 그래, 선인들이 동의한다면 나도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겠네. 하지만 우리가 떠나면 리월 칠성이 리월을 쥐락펴락할 것이 아닌가. 내 보기엔 대비해야 할 것 같네만. 그만하게 소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감독의 권한은 차
차라리 리월 시민들에게 남겨두는 게 어떤가. 와, 인간과 성인의 일촉즉발 상황도 평화롭게 끝난 거 맞지? 아참, 평화도 좋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 이 위기의 원인, 타르탈리아가 마신을 풀어서 리월을 공격한 건 아망제군을 불러내기 위함이었잖아. 위기는 우리가 직접 해결했고 아망제군은 아직도 안 나타났어. 그럼 그 신령의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